오늘 저는 여러분께 위대한 이화여대에 다니면 할 수 있게 되는 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깨어있는 여성들의 자랑거리를 보여드리죠. 이화여대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MT 다녀왔다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이대녀의 친구는 불은 어떻게 피웠어? 여자들끼리 갔는데 고기 구워야 하잖아. 라는 질문을 남녀공학 대학 다니는 여자가 이대녀에게 물어보게 되죠. 여기서 평범한 여자라면 편의점에서 200원 주면 사는 나이타로 딸깍거리기만 하면 불이 붙는데 너 시발 지금 나 개무시하냐? 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이대녀는 저 질문을 받고 내가 이화여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 새삼 감사해졌다.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하고 여자는 못한다는 인식은 나도 당연했었어. 하지만 위대한 이화여대에서는 여자라서 못한다라는 인식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잖아. 여성이라는 성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뭐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곳. 숯불 피우는 힘들고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을 우리 여자가 해냈다니까. 우리 여자들은 임원진도 하고 운동부도 있다고. Girls can do anything. 이화여대에서는 무슨 역할이든지 서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며 도전할 수가 있어. 이화여대에 소속되어 있음에 정말 감사해. 라는 정신나간 글의 좋아요가 178개 박혀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이화여대생들은 MT 가서 불 피웠다고 저렇게 이화여대가 위대하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이제 불을 받은 그리스인들이 우리가 불을 피웠어. 정말 대단해. 라는 감탄을 내뱉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불 하나 피웠다고 계엄병 오바삼바를 주면서 이화여대는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이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자들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화여대생들이 불 피웠다고 저지라라는 게 이해 안 될 게 당연하지만 우리 FM 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랍니다. 실제로 여자만 84만 명 있는 여성시대에 캠핑장 가서 싸움 났는데 이거 누가 잘못했는지 봐주라. A친구는 서울에서 태안까지 운전해줬고 B친구는 캠핑장 알아보고 친구들 가기 싫어하는 거 숙소 예약이랑 근처 맛집 정보 알아왔고 C친구는 캠핑 가기 전날에 미리 장 보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미리미리 사놨어. 근데 나는 태어나서 불 한 번 안 피워보고 불 피우는 거 무서워서 내가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 친구들에게 불 좀 대신 피워주고 고기 좀 대신 구워달라고 말했는데 친구들도 다 서로 자기가 불 피우기 싫다 말해서 캠핑장 가서 대판 싸우고 왔네. 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불 피우기 싫다는 말을 하게 되죠. 여자끼리 불 피우는 걸로 싸워서 우습지? 내가 먼저 불이 너무 무섭다고 말하니까 다들 나 놀리듯 자기들도 불이 무서워서 못 피운다 말하더라고. 라는 말을 하면서 불 피우는 게 무섭다고 서로 미루면서 싸우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이화여대생들이 불 피웠다고 꺼드럭대는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여자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불을 피워본 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을 피워야 하는 상황에는 언제나 남자들이 대신 해줬으니 말입니다. 데이트는 반반으로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끼리는 칼같이 반반을 하려고 하는 우리 여자들. 그녀들에게 불이란 건 어찌 보면 인생 최대의 업적이 아니었을까요? 남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 여자도 한다라는 뽕맛을 느끼기 위해 불 피우는 걸로 뽕을 느끼는 한심한 인간들을 알아봤네요. 참고로 우리 여자들은 여자인 친구끼리 만나면 100원짜리 한 장까지 칼같이 터치하고 자기가 100원이라도 더 냈거나 덜 받은 것 같으면 여성시대에 직접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남자들에게는 잘도 얻어먹으면서 같은 여자끼리는 평등하려고 하는 저 모습의 박수가 절로 나오죠. 이화여대생을 만나면 불 하나 피우는 것에도 이화뽕을 느낄 수 있으니 많은 남성분들은 이대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밤에 커피 한잔 마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화여대생들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의 전유물 곰방 일자리를 빼앗아 주시길 바랍니다.